안녕하세요. 식도남 미카엘입니다. 식섭. 오랜만에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왜 올라왔느냐? 분갈이 영상 또 오랜만에 찍어야지. 근데 분갈이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전에 제가 삽목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그냥 간단하다. 그냥 바오밥 디기타트를 갖고 나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냥 여러분들 보는 앞에서 삽목은 이렇게 하는 거다 하면서 바로 잘라가지고 산야초에다 그냥 꽂아갖고 물 부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끝이다. 이렇게 하면 된다. 꼭 날카로운 전지가위를 사용하세요. 칼이나. 물론 이건 깨끗하게 소독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자르셔야 돼요. 네, 여기다 이렇게 놓고. 끝입니다. 여기다 물 주면 돼요. 그렇게 삽목하는 실전편을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혹여 못 믿고, 그놈이 되겠냐? 그렇게 해갖고, 너 그렇게 해놓고 결과도 안 보여주잖아. 할수 있기 때문에, 또 보여주고 증명하는, 쇼앤프로그 하는 미카엘이기 때문에, 발근이 됐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사실 발근이 진작에 됐지, 이미. 벌써 몇달 전이 됐는데, 이 옥상 올라올 날씨만 기다렸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오늘 좀 따뜻하길래, 드디어 이 발근된 거 보여줘야겠고, 내가 그때 꽂아놓은 그대로, 삽목 꽂아놨던 그대로, 분갈이고 싶은 마음이 막 엄청난데도 참고 참고 참아서 드디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분갈이를 하려고. 기억나십니까? 그때 혹시 예전 영상 여러분들 보실 수 있잖아. 예전 영상 봐서 이 수영이랑 입모양 다 확인해봐. 그때 그 녀석입니다. 그때 꽂았던 그 바오밥 잘라갖고 바로 꽂았던 그 놈입니다. 그 컵에 그대로야. 근데 뿌리가 났느냐? 난다니까. 무조건 나. 여기 뿌리 보이시나? 여기 뿌리 보이죠? 이거 뿌립니다, 이게. 이거 진작에 난 예전에 봤어. 근데 겨울에 추워가지고. 나도 분갈이 영상은 옥상에서 이렇게 해야 편하지. 이게 집에서, 안에서 하려고 그러면은, 아, 조명 세팅도 이상하게 번거롭고 복잡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보통 제가 집 안에서는 그냥 앉아서 그냥 말 터는 것만 하죠. 근데 이거 분갈이 오랜만에 삽목했다는 거 결과도 보여드릴 겸 삽목 결과 영상 갖고 왔습니다. 뿌리가 난리 났어. 그럼 이거를 직접 또 뽑아서 확인을 시켜드려야죠. 뽑아서 오늘 얘를 그럼 정식을 하겠습니다. 삽목 성공 기념 이제 정식 영상이에요. 근데 이파리가 많이 상했어. 왜냐면은 이거 고생했거든 이 자식. 그늘에서 그냥 혼자 뿌리 다 내려갖고 이제 나 이제 영양 좀 줘. 나 이제 분갈이 해줘 하는데 제가 기다려. 사람들이랑 같이 봐야 돼 하고 내가 참았단 말이야. 입끝도 막 타고 막 고생 엄청 했다고. 그럼 오늘 드디어 이 아이를 새 집을 마련해 줘야지. 그럼 분갈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뽑아 봅시다. 뿌리 보이십니까? 네? 뿌리 보이세요? 이겁니다. 삽목? 너무 쉬워. 삽목 누가 어렵대. 난리 났잖아 지금. 이거 어떡할 거야. 이 뿌리 잘랐던 데가 여기입니다. 꼭 날카로운 전지가위를 사용하세요. 칼이나. 자른 데 밑에서 부풀어 올라서 꼴에 이제 바오밥이라고 코덱스를 형성했어. 여러분, 바오밥이 진짜 코덱스의 왕입니다. 뭐 파키푸스가 왕이네, 뭐가 왕이네 하지만 사실 모든 코덱스의 왕은 바오밥이죠. 그래서 얘도 밑둥이 두꺼워집니다. 와, 근데 진짜 난리 났다. 이게 컵 밖에서 그냥 옆에 겉으로 비친 뿌리만 보고 발근은 충분히 됐네 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난리 났어. 얘를 오늘 정식을 해줘야겠죠? 구경하세요. 이렇습니다. 삽목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보시기 편하게 봉투에다가 또 흙을 배합할게요. 여러분들 산야초 쓰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만든 산야초. 그러니까 산야초가 아니지 사실. 그러니까 말 편하게 여러분들한테 산야초라고 부르지만 이건 이제 제가 배합한 흙입니다. 보이시나요? 미카엘 배합 용토. 배합토죠 사실. 여러 가지가 다 섞였어요. 엄청 많은 게 섞였고 여기에는 뭐 여러분들한테 항상 추천드리는 뭐 바이오차 다양한 게 다 들어있습니다. 저곡토도 들어있고요. 슈가토도 당연히 들어있고 동생사도 들어있고 녹소토도 들어있고 세라믹볼도 들어있고 제올라이트도 들어있고 펄라이트도 들어있고 사스마토도 들어있고 또 뭐 들어있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말하려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래서 대본이 필요하다니까. 정리를 해놔야 되는데 말이지. 근데 뭐 중요하지 않죠. 어쨌건 제가 배합했는데 몇 대 몇으로 한지 뭐 이런 것까지 다 설명하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방식이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산야초 쓰시면 돼요. 똑같아요. 산야초 바오밥 같은 경우 산야초 3, 상토 7로 식재할게요. 원래 상토 비율이 좀 더 낮고 산야초 비율이 더 높아도 돼요. 근데 저는 요 녀석은 좀 빨리 배양시키고 싶으니까 육성 타입을 할 거기 때문에 상토를 약간 높일게요. 그리고 물 주는 게 너무 힘들어. 지쳤어. 그래갖고 좀 보습력을 높여야 되니까. 상토가 좀 젖어 있어서 이래요, 질감이. 자, 그럼 배수충에 슈가토 쓸게요. 배수충 흙 좀 깔아주고 마감프. 마감프 K예요. 요건 중립입니다. 적당히 덮어주고 그리고 아그로미 딱 5알입니다. 5알 더 넣으시면 안 돼요. 5알만 넣으세요. 그리고 농약, 이거는 가스가루 농약입니다. 가스가루 농약 아시죠? 제가 제 영상에서 한번 다뤘었어요. 그리고 오스모코트 일반, 얘는 나무기 때문에 저는 보통 일반을 줍니다. 물론 미니 주셔도 돼요, 짤뚱하게 키우실 거면. 근데 저는 일단 얘를 배양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육성. 그리고 화장토로는 동생사를 쓸게요. 끝! 완전 간단하죠. 이렇게 저는 또 바오밥 디기타타 한 마리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삽목 보여드리려고 내가 이것까지 이렇게 하는 바람에 바오밥 또 생겼잖아. 좋은 분께 나눔하든가 해야겠다. 여러분 그러면 삽목 결과 보고이자 간단한 분갈이 영상 찍어봤습니다. 짧고 간단하죠? 뭐 긴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내용이 중요하지. 그럼 여러분 또 다음에 제가 더 좋은 영상 혹은 이상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